just waiting to be freed. The way to change the world, we could give people what they need. We knew from the beginning we had to crack the code, unleash the power of ourselves and take the highest road. With the vision and the science, we began this global quest to find within the way to win, focused on the best. Got the key. We're celebrating you for health and freedom.
opinions of are all we like to share. And we all need confirmation with achieve them if we dare. And for me to reach the stars that seem a man who felt fire in his soul, and through one man's vision we feel the difference deep in our bones. And we want everyone to know we are USANA, we're changing the world, we live life. Forth with the power of two. Now it's changing lives, one person at a time, and it's waiting for you. And there's nothing we can't do. We are USANA, we're changing the world. Together we're standing, one big family, united and strong. We are USANA, we're changing the world. We live life and love it, haven't you heard? We are USANA, we're changing the world.안녕하세요,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네, 5월에 하와이 더 베스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미리 들어오신 리더님들의 혜택, 지금부터 사전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하여 선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당첨되셔서 소소한 행복 느끼시기 바랄게요. 그럼 간단한 퀴즈 진행을 위한 룰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댓글창을 활발히 이용해 주시고 정답과 함께 성함,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답자 확인은 진행팀에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각 문제마다 3번, 13번 정답자 분들께 선물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산화는 1992년에 설립이 되었죠. 그 전에 마이런 헨츠 박사님께서 20년 동안 진단시약을 개발하신 연구소 이름은 무엇일까요? 와, 역시 유더베스트 그룹 리더님들 최고입니다. 막 쭉쭉 올라오네요. 네, 3번, 13번 당첨자 분들께 선물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10초 뒤 마감하겠습니다. 어우, 네, BEP 서희진 리더님, 걸, 어우, 감사합니다. 걸 연구소 맞습니다. 네, 마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다이어트 챌린지가 한참 진행 중이죠.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산화에는 단백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제품 이름 써주시면 됩니다. 네. 정희순 스폰서님, 소위 프로틴, 플로틴 아니고 프로틴입니다. 네, 10초 뒤 마감하겠습니다. 소위 웨이 맞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문제 갈게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제품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C와 부원료로 아세로라 추출물을 과학적으로 배합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제품은 무엇일까요? 네, 가성비 엄청 좋죠. 유산화의 탁월한 제품력. 네, 10초 뒤 마감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바로 갈게요. 네, 유산화는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헬스팩과 후라버너 C300을 합산한 포인트는 몇 점일까요? 오! 주시원 리더님. 헬스팩은 55점, 후라버너 C300은 24점입니다. 99점이죠? 네, 마감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나갈게요. 셀라비브 보너스는 PC 회원이 처음으로 셀라비브를 구매했을 때 첫 구매 금액의 몇 프로를 후원인에게 지급할까요? 음악을 살짝 깔아주시면 제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구매 금액의 25%를 후원인에게 지급을 하죠. 네, 감사합니다. 서혜진 리더님, 네 번이나 써주셨어요. 어우, 서혜진 리더님, 당첨 안 되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마감하겠습니다. 네, 당첨되신 5월의 행운의 주인공 리더님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룹 영상 보시고 How are you the best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룹 영상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 할 말 있어요. 강의 중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해주시고요. 비디오는 켜주시고 자세는 정중앙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장은 단정히, 잠옷은 안 돼요. 음식과는 거리두기로 약속해요. Oh no! 핸드폰은 잠시 꺼두는 걸로. 호응은 최대한 뜨겁게. 와! 리더님들, 우리 줌 미팅 에티켓 지키기로 약속해요. 네, 그룹 영상 띄워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지금부터 줌으로 진행하는 5월의 How are you the bes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유선아 쪼와 유라이크 골드 디렉터 유경입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 행사의 달입니다. 다들 분주하게 보내고 계시죠? 회사에서도 성장을 위한 프로모션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바쁘게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에게는 꼭 성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유더베스트 그룹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성장을 향하여 파이팅입니다. 네. 줌미팅 예절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소리는 북으로 해주시고요. 배경화면은 공지해드렸던 How are you the best 프라이어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순서는 How are you the best를 주관하는 행사팀에서 준비한 포토제닉상을 수여하는 시간입니다. 포토제닉상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유독 열성적이고 인상적인 표정이나 포즈로 참여하고 계신 분께 드리는 깜짝 이벤트 상인데요. 선정되신 분께는 행사팀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는 누가 선정이 되셨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후면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죠. 네, 안정원, 한은경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달 포토제닉 컨셉은 폭소천사네요. 어우, 네, 센스 있는 화면 캡처를 해주신 행사팀과 웃음을 선물해주신 안정원, 한은경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달에도 포토제닉상은 쭉 이어지니까요. 끝나는 순간까지 자리 꼭 지켜주시고 재미있는 표정, 즐거운 표정, 네, How is the best와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 이어갈게요. 유더베스트 그룹에서는 그룹을 대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규순 원장님이 진행하는 석세스 코어에 대해 진행해 주실 분을 모시겠는데요. 서코를 말하다를 진행해 주실 루비 디렉터 김태현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더베스트의 강력한 성공 시스템 석세스 코어 팀장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은 철저한 생각과 지혜를 삼아서 미래를 더 빛나게 한다고 하죠. 바로 올바른 생각과 관점을 갖게 해주는 성공의 내비게이션 유더베스트의 석세스코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수료하신 리더님과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수료하신 리더님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이번 주에 수료하신 분이죠. 자, 그런데 이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함께 이렇게 석세스코어를 수료하셨다고 해요. 소감이 더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자, 김규리 리더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규리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서 사업하는 김규리입니다. 스폰서님은 김정현 스폰서님이시고 황희 스폰서님은 박은혜 스폰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규리 리더님. 리더님, 서코를 듣게 된, 참여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서코를 듣고 내가 달라진 점, 변화된 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호기심이 많아 된 연구소가 어느 것인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신 스폰서님들과 리더님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행동과 마음으로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서둘러 알고 싶어 듣게 되었고 제가 서커를 듣고 달라는 여러분 신호등 게 몇 개라는 일주차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세 개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신호등은 빨강, 노랑, 초록, 직진 총 네 개였습니다. 이렇듯 내가 알기만 하고 설명할 때 안다면 스스로 알고 있다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즉 제가 알고 상대방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진정 내 것이 된다는 일주차시 명강의 내용 중 하나였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지금에 해야 하는 일이 바람직한 일인 줄 알면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댐 연구소를 통해 제가 하고 싶은 일과 바라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어 꿈과 목표가 생겼고 그것이 정확해졌고 달려나갈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신호등은 4개. 네, 진솔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팀과 함께 듣고 팀과 함께 상상하신 리더님이 계시죠? 자, 멀리 계신 분이라서 제가 더 큰 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아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대면 석세스코어 38기 수료한 토론토에서 사업하는 신민아입니다. 스폰서님은 박한나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강필종 리더님이십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신민아 리더님. 신민아 리더님, 서코는 정말 왜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사업 성장에 있어서 가장 도움된 점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성공의 발판이 되는 서코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네, 인생의 최고의 멘토 김규순 원장님과 동기 리더님들과 유익하고 즐겁고 감동 넘치는 시간을 통해 네트워크 개념은 물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들, 인간관계의 꿀팁들,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더불어 저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김규순 원장님의 긍정 에너지는 유머와 함께 품격 있는 강한 메시지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매주 끝날 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기대함으로 사업에 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방향성을 제대로 알려주는 석세스코어 덕분에 교육과정 중 함께 들은 저의 팀 리더님들 모두 한 단계씩 성장하게 되었고요.
저의 사업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바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변의 시선과 이야기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 저의 마음은 수시로 흔들렸었는데요. 서클을 통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제 자신이 네트워크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유산화를 통한 저의 소명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어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이 자신감 있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너그러운 격려의 말씀들 잘 될 거예요. 축하합니다. 네, 그 말씀들이 지금도 귓가를 맴도는데요. 원장님의 격려가 제 마음에 쏙 박혀서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서코는 제 안에 꺼져 있던 꿈과 열정과 헌신을 살아나게 해주었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소중한 만남과 배움이 있는 석세스코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시민아 리더님. 어우, 네, 자신감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멀리 계시지만 가까이 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 전해주신 시민아 리더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두 분 리더님께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사업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싶으시다면 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2021년 해답 바로 석세스코아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석세스코아를 말하다 네,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현 리더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칭찬일기 코너 시간인데요. 지난달에 이어 유더베스트 리더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형제라인 칭찬하기 3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마음 따뜻한 칭찬일기를 진행해 주실 골드디렉터 손희승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칭찬일기 손희승입니다. 네, 한 달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5월달 칭찬일기 주제도 형제라인 칭찬하기입니다. 4월달 형제라인 칭찬 사연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5월에도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대가 너무 컸었나 봐요. 4월달은 100통 넘게 왔었는데 5월에는 딸랑 50통? 네, 5월엔 날도 좋고 놀기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돼서 여러분 너무 바빴을 거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칭찬 사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는 이충님입니다. 저는 이번에 루비 디렉터로 승급하신 김정현 리더님을 칭찬합니다. 루비 디렉터로 승급하신 와중에도 BAP 명강사로 맡겨진 강의도 너무 완벽하게 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강의도 그렇게 잘하세요.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BAP 총무일도 야무지게 잘해주시고 파란 트레이닝 총무일도 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좋은 글도 올려주시면서 힘드실 텐데도 늘 솔선수범해 주신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 함께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시면서 형제라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도 주시고 언제나 궁금한 게 있으면 귀찮다는 내색 전혀 안 하시고 항상 웃으면서 답해주세요. 할 수 있다고 응원까지 해주시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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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색 한마디 없이 루비 승급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준비되어 있는 리더님, 김정현 리더님, 정말 칭찬합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이충림 리더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칭찬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에서 사업하는 서혜진입니다. 먼저 늦은 밤 사연 보내서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새벽에 보내셔도 되고요. 늦은 밤 상관없습니다. 보내주시는 게 어딘데요. 네, 전 두 분을 칭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유희경 리더님을 칭찬합니다.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 언제나 듣기 좋고요. 시스템에 봉사해 주시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 라이브로 승급했을 때 스피치하고 내려와서 저에게 오셔서 특별히 혜진 리더님한테 말 한마디 덧붙여서 응원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리더님 너무 감사하고 리더님의 따뜻한 마음 칭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BFP의 한아름 리더님을 칭찬합니다. 인간 비타민같이 통통 튀는 매력이 있으신 한아름 리더님, 한아름 리더님의 체험 사례가 정말 저희에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유산화 제품의 흡수율을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늦었지만 승급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파이팅입니다. 네, 사연 주신 서혜진 리더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칭찬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서 사업하는 구시연입니다. 저는 챔피언팀의 실버 디렉터 강현종 리더님을 칭찬합니다. 제가 현종 리더님을 처음 본 건 2016년 미국 컨벤션이었는데요. 4박 5일간 같은 방을 쓰면서 처음 인사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캐나다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리더가 너무 신기하게 됐고 강필종 리더님의 가족 사업이 참 부러웠어요. 한국에서 강현종 리더님을 다시 만났을 땐 정말 너무 반가웠는데 어쩜 그룹일도 적극적으로 솔선수범 잘해주심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챔피언 팀의 문화가 봉사는 기본이구나 라고 감탄했었고 리더님의 냉철함, 이성적임, 논리적임, 차분함 이 강점으로 호스트도 영상팀 일도 너무 센스있게 잘해주셔서 배울 점 많은 리더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더님 제가 듬뿍듬뿍 칭찬해드립니다. 구시연 보냄. 네, 감사합니다. 구시연 리더님 칭찬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산에서 사업하는 구혜진입니다. 저는 유산화 최강 미녀삼의 송가은 손희승 리더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리더님의 따뜻한 마음은 형제 라인인 저에게 많은 귀감이 됩니다. 먼저 언니이신 가은 리더님의 솔선수범과 따뜻한 배려를 칭찬합니다. 작년에 임신 중이었던 저는 BFP MT에 참여했는데요. 몸이 무겁던 저를 살뜰히 챙겨주시고 MT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 앞장서서 알아서 잘 해주신 송가은 리더님, 리더님의 따뜻한 배려심 덕분에 MT가 끝까지 너무 잘 진행되었고 저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MT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 만삭경에는 홈미팅도 따로 하게 되고 코로나도 심해서 직접 만나 뵌 지 오래됐었는데 글쎄 우리 아기 베넷 저고리를 선물로 챙겨주셨어요. 흑흑 감동 감동. 사업하기도 바쁘실 텐데 저까지 챙겨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형제 라인이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에 저 힘내서 아기 잘 낳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이신 손희승 리더님도 대단합니다. 매번 칭찬일기 코너에서 따뜻한 사연을 전해주시는 손희승 리더님, 매끄러운 진행과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코로나 시대에 힐링되어 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더베스트가 다 함께 본사에서 만난 적이 죄송해요. 벌써 언제인지 아득하고 그리운데 리더님이 따뜻하게 낭독해 주시는 칭찬일기 코너를 듣다 보면 본사에서 느꼈던 따뜻한 유더베스트 사업 문화가 정말 느껴지게 됩니다. 코로나 때 사업을 시작한 파트너분들께 리더님의 목소리를 타고 본사 1박 2일 유더베스트의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멋진 시스템을 위해 봉사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유더베스트 그룹 문화를 지켜주시는 두 분 리더님들께 폭풍 칭찬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꼭 채택되어서 저의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늘 보고 싶고 늘 멋진 두 분 리더님들의 솔선수범과 헌신 감사드리고 늘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 오산에서 구혜진 보냄. 구혜진 리더님 정말 감사합니다.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네요. 사연 받고 제 칭찬이라서 읽을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연 보내주신 큰 마음 담아드리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제 역할이라 쑥스럽지만 소개했습니다. 네, 칭찬일기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사연 보내주신 리더님들께는 모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버거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경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손희승 리더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리더님이 읽어주신 칭찬 일기 덕분에 감동받았어요.
저도 여기서 이 타이밍에 울어야 되나요? 저도 건도 못했습니다. 네, 다음은 박삼석과 함께하는 반짝 이벤트 시간입니다. 유쾌한 진행을 해주실 실버 디렉터 박삼석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오늘은 How are you the best? 박삼석이 How are you the best라 How are you에 나와 있습니다. 멋지죠? 제가 오늘은 진짜 하와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경기도 어디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하와이 맞고요. 여기 하와이 나무 보이시죠? 하와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제 문제는 제가 너무 하와이까지 멀리 와서 조금 쉽게 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네, 제가 또 바로 미팅이 있어서 하와이 정리하고 나왔어요. 네. 쉽게 낼 거니까 OX 퀴즈입니다. 쉽게 낼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헬스팩 아시죠? 헬스팩 6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 6달로 구성된 헬스팩은 28일 동안 먹을 수 있도록 58%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OX 퀴즈입니다. 자, 지금 모두 올려주세요. 노래도 오늘 노래가 안 나오네요. 네, 정답과 함께 전화번호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핑 타는 거 보이시죠? 하와이는 서핑 계절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지금. 모두들 나오세요. 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이니까 5번 단위로, 5번, 15번, 25번, 35번, 45번째 올려주신 분께 하와이에 있는 CXX 버거는 못 드리겠지만, 제가 햄버거 세트 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유기행님 나와주세요. 네, 박상선 리더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도 간다 하와이 기다리세요. 네, 다음 순서는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답답하거나 황당한 상황을 톡 쏘는 사이다 한 잔처럼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사이다 한 잔을 진행해 주실 사이다맨 골드 디렉터 강석호 리더님 나와주세요. 음소거 되셨습니다. 강석호 리더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맨날 음소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네요. 네, 안녕하세요. 하와이 유 더 베스트 고품격 사연 카페 사이다 한 잔의 사이다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와, 사이다맨 선글라스가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네, 감사합니다. 네, 지팡이만 없으면 선글라스도 쓸만한 것 같아요. 네, 자, 이 시간은 사업하면서 차마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손꾸락이 오그라드는 감동 스토리 또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지만 내 입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아서 참았던 이야기들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코너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연들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엄선을 하다 보니까 선물을 받으실 분이 한정돼 있다는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좀 먹먹한 분인 것 같아요. 아이디가 고구마 100개예요. 아, 막 생각만 해도 목이 턱턱 막히네요. 네. 이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사이다맨님. 바로 한 잔 먼저 드리고 싶네요. 지난달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도 사연 재미있게 그리고 사이다 한 잔 마신 것처럼 시원하게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파트너님의 사연입니다. 아, 파트너님의 사연. 파트너님은 아주 작은 소도시에 살고 계셔서 다들 잘 아는, 이제 서로 동네 분들이 서로 잘 아는 가족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두 분에게 제품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 동네 가장 부자이신 분께 제품이 전달되었습니다. 다들 농사일을 하시다 보니까 먼저 드신 두 분은 효과는 좋았지만 추가로 구입하는 데는 부담이 크셨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추가 구입을 안 하셨는데 이게 동네 분들이 다 아는 사이다 보니까 부잣집 분에게 그 두 분도 제품 드신 걸 알게 되었대요. 아, 네. 그 부잣집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먹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제품을 시키고 어떤지 궁금해서 그분들에게 물어보셨다네요. 네. 그런데 그 두 분 모두 먹다 말아서 좋아지다가 다시 아프신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잘못된 사례가 이제 전달이 된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부잣집 분께 부잣집을 엄청 강조하세요, 이분. 부잣집. 네. 봉을 잡은 건가? 네. 별로 효과 없다고 이야기하신, 별로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부잣집 분께서 저를 불러서 물어보신 거예요. 아, 부잣집.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신뢰가 없었던 건가요? 네. 그 판매자 원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셨네요. 네. 다행히 제가 방문하기 일주일 전부터 섭취하시고 좋은 걸 알고 계셔서 갔더니만 부잣집 분께서 네, 부잣집 분께서 너무 반갑게 만나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진짜 반가웠나 봐요. 부잣집 강조 계속해 주십니다. 네. 사이다 미니님 외쳐주세요. 여기서 이제 쌍따옴표를 네, 쳐주셨네요. 제발 유산화 제품 한 달이라도 제대로 먹고 얘기해 주세요. 안 먹고 자꾸 이게 어쩌니 저쩌니 자꾸 따지지 마시고요. 제발 좀 제대로 먹고 이야기 제대로 전달 좀 해주세요. 네. 이 멘트는 진짜 뭐 저도 100번, 10,000번, 10,000,000번 공감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신규분이나 소비자님들 제대로 먹어보시고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소비자분들도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똑똑하셔서 최소 3개월 이상은 먹어봐야지 라고 오히려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옆 사람 말만 듣고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씩 영양에 대한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씩 그 소매를 적신다는 정도로 영양을 이렇게 조금씩 알려드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네, 사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사업하는 어머나입니다. 어머나. 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저 왜 이렇게 목이 메이죠? 처음부터? 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전 방년 45세, 정말 꽃다운 나이의 미중년입니다. 네.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상상을 다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꽃다운 나이의 미중년. 차이콥스키를 사랑하는 격정과 멋진 스키네. 오리온 자리를 사랑하는 감수성과 움베르트 에코를 사랑하는 지성과 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을 사랑하는 자유성과 네, BTS를 사랑하는 순수성과 500원짜리를 사랑하는 적당한 경제관념을 가진 저인데 본인 소개를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스마트하고 네, 오지랖 넓게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셨네요. 네, 단지 제 외모와 첫인상과 제 직업만 보고 저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너무 슬픕니다. 이거 무슨 사연인지 참 더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잘생기긴 했죠. 네. 옆에 좀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매끈한 피부, 오똑한 콧날, 보기 덕지덕지 붙어있는 턱, 네, 근접하기 어려운 외모임을 인정합니다. 마지막 매트 마음에 듭니다. 네. 아마 보기 덕지덕지 있는 걸로 봐서 살도 디룩디룩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챌린지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제 직업이 좀 특이하긴 하죠. 네, 그래도 직업도 궁금하네요. 그래도 과거의 직업일 뿐 지금은 유산화하지 않습니까? 네, 제 첫인상이 좀 날카롭긴 합니다. 네, 진짜 기대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눈이 커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전혀 전혀를 엄청 길게 써주세요. 전혀 날카롭지 않습니다. 한참 쓴 연필처럼 뭉툭합니다. 그러니 전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해치거나 물거나 때리지 않아요. 그러니 무서울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맞을 것 같다, 혼날 것 같다 이런 오해는 이제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둥나둥. 아, 박강일이더니 나둥나둥. 아, 똑같은 그 어떤 대우라고 해야 되나요? 취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처우를 받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물론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모르셔야 해요. 당연히 모르셔야 됩니다. 네, 너무 쉽게 눈치채면 슬플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정답을 맞히시는 분께 선물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네요. 정답 아시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읽었는데. 쓰다 보니 저도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읽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억울한 건 알겠어요. 네, 억울한 사연인데 네. 아무튼 전 소녀 감성. 아, 여자분이시구나. 아, 남자인 줄 알았어요. 네, 충만한 꽃중년입니다. 아, 소녀 감성 충만한 꽃중년. 아, 아직까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이분은 진짜 정말 억울할만한 사연이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본인의 실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읽어봤을 때 저도 서두에 그 꽃다운 나이 미중년이라서 남성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읽어보니 조금 여성성이 강한 걸 봐서 예, 뭐 성별로 좀 헷갈릴 수 있게 본인도 처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연 보내주신 리더님 오해 꼭 풀길 바라고요. 앞으로 처신 잘하셔서 여성임을 꼭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분 이 리더님께 셀라비브를 추천드리고요. 네, 사업도 이미지도 업그레이드 하시길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단결. 네, 누군지 눈치 채셨나 모르겠네. 네.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답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사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맨님. 재밌거나 열받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스타의 사연이 없는 건가 싶어 보냅니다. 아, 글로벌 스타팀 리더님이신가 봐요. 네, 호호호. 네. 네, 크크크 아니고 호호호 그런 거 봐서 이분도 이제 여성분인 걸로 짐작이 됩니다. 네, 제가 3년 전부터 가끔 다니던 미용실이 있어요. 여자 키가 거의 175 이상이 되는 거구의 친절한 원장님이 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유산화 얘기를 하면 워낙에 잘 들어주고 차분하게 리액션도 해주셨고 관심을 보이는 듯 제품 두어 번 사먹고 본사도 가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별 소득 없이 끝나버렸지요. 은근히 저도 약이 올라서 발길을 끊고 발길을 끊었다는 거 보니까 예, 여성분 막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성별 차별 아닙니다. 네네. 뒤끝이 좀 장렬이신 분이네요. 저희 딸만 가서 머리를 한 지 3년이 된 저번 주 연락이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라는 표현은 네, 좀 반가운 표현인 거예요. 극존칭을 쓰셨습니다. 3년 만에 오셨어요. 그 원장님에게는 천방지축 엄마랑 비슷한 키에 덩치도 산만한 외동딸이 있는데 제가 가끔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떡볶이를 먹고 있더랬지요. 네, 아니나 다를까 두둥. 피부 트러블이 심하고 면역력 무너지고 생리불순 등등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3년 전에 제가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났다고. 디톡스를 하고 싶다면서 카톡이 왔지 뭡니까? 박수 쳐드릴 일이네요. 네. 아, 그때의 기쁨이란. 아, 이번 이 사연은 참 따뜻한 사연이네요. 아, 갑자기 아들이 들어와서 제가 갑자기 난감해졌습니다. 네. 아, 그때의 기쁨이란. 아, 읽었던 걸 또 읽고 있네요. 아,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아들이 잠깐 들어왔다 나가서, 아, 선글라스 끼고 있는 아빠를 보고 참, 이제, 아, 제가 사연을 한번 남겨야겠어요. 아, 아들아, 아빠가 방송 중일 땐 좀 들어오지 마라. 이 자식아. 네. 아, 3년 전, 아, 참, 이거 참 난감하네요. 3년 전 뿌린 씨앗도 이렇게 뒤늦게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싶어서 호호호. 아, 그닥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키 175 모녀의 철부지 식습관을 고쳐나가는 저의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그 디톡스를 한 스토리, 그 스토리가 다음 주, 아, 다음 달에도 한번 기대가 될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아, 이 보고 계시겠죠? 보고 계시겠다면 다음 달에도 꼭 그분 잘 케어하셔서 사연, 뭐 따뜻한 사연이든 뭐 욕할 사연이든 못할 말, 할 말 여기서 다 하는 거니까 네,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한마디 추가하자면 아, 그분께서 그랬나 봐요. 3년 전에는 제 말이 귀에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하는 말에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네요. 크크크. 이제야 신뢰하게 된 그분에게 저도 별명을 지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서당깨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3년 뒤에야 알아차리고 영양제를 알아주신 단어 자체만 보면 쌍스러울 수 있는데 의미를 아는 분은 좋은 뜻이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서당깨 분의 다음 달 네, 사연을 꼭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제 이경희 리더님이 지금 뭔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지금 알고 얘기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아들이 들어와서 저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막 혼돈스러웠었고요. 무리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 이게 또 생방에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 하나 들려드리려고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람 열받게 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연락처를 선물 드리려고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누군지 밝히지도 않으시고 채팅방에서 나가버리셨어요. 네. 사연 마지막 사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아서 다시 듣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 하나 들려드리려고요. 아마도 칭찬방을 잘못 알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다음엔 제가 사이다 발언을 사연을 자체적으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저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네, 아들 사연과 이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 하나 들려드리려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열받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보내주신 사연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유산화에서는 지금 아까 그 여성분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제 탈바꿈 되시는 그분께 추천드릴 만한 다이어트 챌린지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선정되신 분들께 이제 오늘 선정되신 사연 제공자분들께 약속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이어트에 도움 되시라고 햄버거 세트 네, 이렇게 잔뜩 보내드리고요. 체지방 잔뜩 올리셔서 경쟁에서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네, 다 농담으로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 사연 남겨주신 분들과 하와 유 더 베스트 참여한 지금 현재 여기 참여한 리더님들도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감동적이고
더 악독한 사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기현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강석호 리더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네, 다음 순서는 이달의 책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진행을 맡아주실 분은 유더베스트 그룹의 도서분과 팀장이시자 매달 좋은 책을 선정해 주시는 루비 디렉터 이윤서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비 디렉터 도서분과장 이윤서입니다. 책 소개해주는 여자로 예, 오늘 또 5월 달에 이달의 책이었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이분 성함이 다이아몬드세요. 그래서 되게 좀 끌리기도 했는데 그 도서분과에서 김혜경 리더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 책을 추천도서로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리뷰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레카 그레이스 리 분께서 올리셨네요. 이런 날 딱 책 읽기 좋은 날. 요즘에 날씨 너무 좋죠. 책 읽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네. 유더베스트 5월 추천도서 성도 독특하시다 다이아몬드. 슬쩍슬쩍 읽고 있는 책이 쌓이고 있습니다. 유유. 다 읽어버리고 싶지만 틈나는 대로 틈틈이 독서하기로. 석세스코어 김규순 원장님께서도 책을 늘 사시는데 다 읽지는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두면은 언젠가는 또 하나씩 읽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책을 이렇게 열심히 사고 있나 봅니다. 접니다. 그래서 읽을 책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예. 헤븐리 유사나 책 추천. 상대가 누구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협상의 순간과 마주하게 되죠. 언제 어디서든 대화 속에서 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상황 속에서 늘 협상을 하죠. 저 또한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화를 잘 진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 은근 말주변이 없거든요. 그런데 수다는 잘하신대요. 말주변 있으실 것 같은데. 마침 그룹 내 5월 선정도서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로 선정되어 미리 읽어봤어요.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건 아닐까 싶네요. 서로의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깊게 공유해줘야겠어요. 네. 되게 좋은 내용으로 또 리뷰를 올려주셨습니다. 다음은 가은 유사나. 책을 읽읍시다. 남들은 읽지 않았으면 하는 비겁한 마음이 절로 드는 책이라더니 이 책의 내용을 나만 알고 있었다면 예,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드는 책이네요. 라고 예,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나 할까요? 네, 정말 나만 알고 있을 만한 책이었는지 저는 지금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책을 번갈아 가면서 읽는데 끝까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이요. 네, 써니 1006. 이분은 저희가 지금 6월달 추천도서로도 이제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유더베스트 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 단락의 정리를 정말 너무 잘해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리뷰에도 책의 정리를 16가지로 싹 정리해주셨네요. 그리고 유더베스트 5월 추천도서 다른 자기개발서와 달리 실전 예시를 각 분야별로 적어두어 적소에 활용하기가 쉬울 것 같다. 읽는 속도 역시 술술 넘어가며 재미있게 읽는 책이었다. 이제 실천만 잘하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안미선 리더님, 김혜경 리더님, 송가은 리더님, 이윤서 저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골드 이상의 리더님들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의 리더님들께 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6월의 추천도서입니다.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 그릇인데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우리 유사나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통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하기의 중요성도 엄청나게 지금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미라클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가족 간의 대화라던가 특히 자식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의 대화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남편하고도 그렇고요. 또 파트너분들하고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여기 해시태그 있죠. 유더베스트 6월 도서 하와 유더베스트 이달의 리뷰왕으로 세 가지 해시태그를 올려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예, 이달의 추천도서 코너 마치겠습니다. 유희경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이윤서 리더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How are you the best?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다들 어떠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시다면 다 같이 요 하트 보내주세요. 이더베스트 그룹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하나 보시고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안녕하세요. 골드 디렉터 마카롱입니다. 7주 동안 석세스코어 수강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실 7분의 리더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주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석세스코어를 통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산한 사업에 키포인트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싶어 하시지만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김규승 원장님의 정말 깊은 가르침을 통해서 원장님의 많은 노하우와 많은 지혜를 그 7주 동안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배움을 한 번에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없겠지만 하나하나 기억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유산한 사업에 적용하고 팀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규승 원장님께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유산화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처음 만난 거라서 사실은 낯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막막하기도 했었는데 원장님의 그런 꿀팁들 덕분에 유산화로 마인셋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파트너님들에게 정말 서코는 꼭 들어야 된다. 사업을 정말로 잘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비전을 가지려면 서코는 기본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많은 분들이 서코를 통해서 다 같이 팀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원장님 강의를 통해서 유산화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사업에 대한 방향성 또 여유를 찾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코는 성공을 원하는 유산화인이라면 모두가 들어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강의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저 정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바꿔놓는 마법 같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을 원한다면 고민할 시간이 아까울 만큼 석고는 강추입니다. 지난 7주간의 석세스코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유산화란 멋진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가치와 기회를 전하며 건강한 네트워크 문화를 만들어가는 팀으로 멋지게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네, 유산화는 너무 좋은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았었는데 좋은 팁들, 너무 좋은 인생에 도움되는 것들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옥 같은 시간이었고요. 배운 거 제가 노트 빼곡히 적어놨거든요. 그거 실전에 옮겨서 하루하루 꾸준히 성장하는 멋진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한국에 이제 계신 리더님들께서 사실 서코도 꼭 들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어떤 수업일지 어떤 강의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규신 원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서코를 듣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꼭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우선은 꼭 들어보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은, 후회하실 수 없는 그런 강의입니다. 석세스코어 과정은 사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스폰서에게 문의하세요. 따릉따릉. 시간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지금부터 승급 인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승급식은 4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승급하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승급하신 분들을 위해 축하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럼 쉐어러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세요. 쉐어러입니다. 쉐어러는 한 주 주급으로 50달러 이상을 받으시는 분으로 사업의 첫 수입이 시작되는 분입니다. 쉐어러 정다은 쉐어러 김영훈 The secret of how we've come so far As the journey filled with joy and tears Continues upward throughout the years The underlying reason our dreams come true Is that it's all because of you You share the vision, you grab the torch You face the mountain, you're standing tall 네, 쉐어러에 승급하신 분들이 이번 달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두 분이 대표로 나오셔서 승급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다은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원기 승급하는 정다은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하나는 리더이시고 상위 스폰서는 손희승, 박강현 리더이십니다. 유산하는 나에게 비전이다.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셨기에 저는 바로 골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훈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김영훈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김경아인 이기수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고도현 안수정 리더님이십니다. 우선 유산화를 만나게 해주신 김경아 앤 이기수 리더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저에게 유산화는 큰 기회라 생각합니다. 올해 골드를 목표로 달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산화 화이팅! 김영훈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빌리버 승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세요. 빌리버입니다. 빌리버는 한 주 주급으로 100달러 이상을 받으시는 분으로 파트너와 함께 성장을 시작하는 분입니다. 빌리버 허규영 빌리버 김미황 빌리버 신경화 네, 빌리버에 승급하신 리더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빌리버에 승급하신 리더님들의 승급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규영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사업 중인 허규영입니다. 스폰서님은 권지민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강필종 리더님이십니다. 다음 달에는 빌더 되고 싶어요. 제게 유산하는 전환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사업하시는 허규영 리더님 성장을 응원합니다. 네, 다음은 신경화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사업하는 신경화입니다. 스폰서님은 이희순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는 이순희 리더님입니다. 나에게 유산하는 제 직장입니다. 유산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자부심으로
제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날까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빌더 승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빌더입니다. 빌더는 한 주 주급으로 200달러 이상을 받으시는 분으로 역동적인 사업 전개를 펼치시는 분입니다. 빌더 권지미 빌더 김보경 빌더 김은영 앤 황우상 빌더 이경숙 네, 빌더에 승급하신 분들께서 승급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권지미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사업하는 빌더 권지미입니다. 스폰서님은 김민정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강필종 리더님이십니다. 먼저 빌더 승급에 정말 도움을 많이 주신 스폰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한 저를 끝까지 이해시키려고 도와주시려는 스폰서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동하고 감사했습니다. 유산화는 제 꿈을 이루어주는 드림캐쳐입니다. 매일매일 성장하며 유산화와 함께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치보로 승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보경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토론토에서 사업하는 김보경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이은혜 스폰서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강필종 스폰서님이십니다. 나에게 유산화는 보험이다. 느리지만 차근차근 발전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퓨처 빌더를 향해 아자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아자아자 화이팅! 김보경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숙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에서 사업하는 이경수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박덕경 스폰서님이고 상위 스폰서님은 김병아 리더님이십니다. 나를 찾아준 유산화는 행운입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스폰서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라는 팀원 문화 너무나 감동 그 자체입니다. 나에게 유산화는 행복한 미래와 건강입니다. 저의 목표는 어치버 갈 때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빌더에 승급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퓨처 빌더 승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퓨처 빌더입니다. 퓨처 빌더는 4주 연속 한 주 주급으로 200달러 이상을 받는 분으로 빌더 직급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이루고 있는 차세대 리더 분들입니다. 퓨처빌더 오에리 퓨처빌더 주은수 네, 퓨처빌더에 승급하신 리더님의 승급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에리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오엘입니다. 제 상위 스폰서님은 이충임 리더님이시고 그 외 상위 스폰서님은 정혜순 리더님이십니다. 저는 복제되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폰서님들을 열심히 따라서 다이어트도 사업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요청하는 대로 함께해 주신 두 분 스폰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산화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다이어트에 더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에리 리더님 퓨처빌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어치버 승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어치버입니다. 어치버는 한 주 주급으로 400달러 이상을 받는 분으로 유산화 사업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어치버
주은수 어치버 이은혜 어치버 조미영 And we want everyone to know 네, 어치버의 승급하신 리더님들의 승급 소감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은승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사업하는 주은승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주하영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박시엔 김병수 리더님이십니다. 우선 오늘에 있기까지 잘 이끌어주신 저희 스폰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파트너 리더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산화는 저에게 꿈꾸는 공부방입니다. 나와 주변의 삶을 건강하고 단단하게 변화시켜주고 매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제 인생 최고의 꿈꾸는 공부방입니다. 2021년 퓨처 리더 디렉터를 목표로 더욱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은선 리더님 성장을 응원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은혜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사업하는 이은혜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신민아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강필종 리더님이십니다. 저에게 유산하는 감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건강해지고 이렇게 승급도 하게 되니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어 너무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산화를 전달하는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디렉터 되기 위해 더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혜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승급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터 영상 틀어주세요. 디렉터입니다. 디렉터는 한 주 주급으로 $600 이상을 받는 분으로 유산화 사업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디렉터 노은수 디렉터 이희수 디렉터 임예진 디렉터 권지영 디렉터 김민정 네 디렉터에 승급하신 리더님들의 승급 소감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은승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드레스 사업하고 있는 노은승입니다. 스폰서님은 박가희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성기군 리더님이십니다. 먼저 두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10년간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유산화를 만나 기존 고객들에게 제품을 전달하며 자연스럽게 소비 대출이 일어나면서 디렉터로 승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품을 구매하러 오신 분들이 유산화 제품을 구매해 가셨는데 지금은 유산화 제품으로 인해 화장품 소비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의 올해 목표는 리얼 파트너님들과 함께 실버 디렉터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유산화는 다시 찾은 노은숙입니다. 플래그 빌딩 매일 그리고 매일 찾자 유산화 유더베스트 노은숙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노은숙 리더님 축하드려요. 네 다음은 이희숙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3번에서 사업하는 이희숙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이순희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홍지영 리더님이십니다. 저는 자영업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유가 없이 살던 삶이 유산화를 인해서 자유를 찾고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파트너와 함께 성장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디렉터를 달성하였고요. 올 연말까지 퓨처 디렉터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임혜진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글로벌 사업하는 임예진입니다.
스폰서님은 강현종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강필종 리더님이십니다. 사업을 진행할수록 유산화는 저에게 인생 최고의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산화를 몰랐으면 어쩔 뻔했나 싶기도 합니다. 소비자분들이 진짜 진정한 건강을 찾아가는 여정에 쓰임받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스폰서님과 파트너님, 형제 리더님들과 함께 기적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 더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유쾌한 방법으로 더욱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고요. 우리 스폰서님들 복제하고 또 저 또한 올바른 복제의 필이 되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스폰서님과 파트너님과 함께 동반 3단계 성장을 목표로 차근차근 브론즈 디렉터로 승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진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3단계 성장을 응원합니다. 네, 다음은 권지영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지영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한명웅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구시연의 배대준 리더님이십니다. 우선 저희 성장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구시연 스폰서님 그리고 옆에서 물신 양면으로 신경 써주시는 저희 한명 스폰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제주 프로모션 밥 보너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컨벤션 프로모션 이렇게 한꺼번에 회사에서 성장하라고 주신 기회를 열심히 따라갔을 뿐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디렉터라는 직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시스템 안에서 배웠던 거 실전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지금 상반기에 거의 다 지나갔는데 하반기 때 실버까지 목표로 해서 지금 이 패턴 유지해서 쭉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기 여기 있습니다. 네, 애기 너무 예뻐요. 김민정, 권지영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김민정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사업하는 김민정입니다. 스폰서님은 조수정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강필종 리더님이십니다. 나에게 유산화는 선물이다. 제가 경험한 유산화와 리셋을 주변에 알리다 보니 어느새 디렉터를 저의 목표했던 시간보다 빨리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놀라웠는데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함께하는 파트너 리더님들과 오늘 함께 승급할 수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서로 돕고 힘을 주며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꾸준히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주시는 우리 유더베스트 팀, 챔피언 팀, 스폰서님들이랑 리더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브론즈를 목표로 열심히 주변의 건강을 전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정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퓨처 리덱터 승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퓨처 디렉터입니다. 퓨처 디렉터는 4주 연속으로 주급 600달러 이상을 받으시는 분으로 디렉터 직급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이루고 있는 리더입니다. 퓨처 디렉터 홍미현. 네, 퓨처 디렉터에 승급하신 홍미연 리더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브론즈 승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브론즈입니다. 브론즈는 한 주 주급으로 800달러 이상을 받으시는 분으로 탄탄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분입니다. 브론즈 홍미현. 브론즈 양은서.
네, 브론즈에 승급하신 리더님들의 승급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 디렉터와 브론즈에 승급하신 홍미연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홍미연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이윤서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이수민, 정순아 리더님이십니다. 올해 연초에 킥오프 행사가 있었잖아요. 예, 연초 킥오프 행사를 리뷰하는 유더베스 시스템에서 제가 김미성 강사님의 그 강의를 정리하면서 제 올해 목표를 잡았었어요. 상반기에 퓨처 디렉터 달성하고 연말까지 골드 디렉터 꼭 가겠다고 단언을 했었는데 퓨처 디렉터 달성을 좀 앞당겨서 너무 기쁘고요. 밥 보너스하고 다이어트 챌린지 그리고 신규 파트너들의 PPPS 달성 기간이 맞물리면서 브론즈로 바로 승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 꽉 붙들어주신 안순정 스폰서님, 정확한 가이드라인으로 동기부여해 주신 고도연 스폰서님, 힘들고 지칠 때 언제든 어깨를 내어주신 이수민 스폰서님, 함께 현장에서 발벗고 뛰어주신 이윤서 스폰서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연말까지 골드 디렉터 가는 목표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리더십 서밋 완성하고 오늘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탄탄하게 성장하시는 홍미연 리더님의 다음 성장을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다음은 실버 승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실버입니다. 실버는 한 주 주급으로 $1,000 이상을 받으시는 분으로 성장의 기초를 튼튼히 닦은 분입니다. 실버 차미화 실버 김리사 실버 박한나 실버 윤은자 네, 실버에 승급하신 리더님들의 승급 소감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한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사업하는 실버 차미화입니다. 저희 스폰서는 임서정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는 유희경 리더님이십니다. 유산화는 나에게 삶의 활력소이며 희망입니다. 저는 유산화 안에서 리더님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고요. 저희 가족의 미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19년 퓨처빌드를 달성하고 오랜만에 실버에 온 것 같습니다. 20년 코로나를 핑계로 성장이 주춤했던 저는 주위 많은 리더님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큰 자극을 받아 실버 목표를 잡고 스폰서님들과 소통하며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액션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버를 도전하면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도 팀워크를 활용하여 탄탄한 레그를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자신이 제대로 준비된 리더가 돼서 파트너님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혜순 스폰서님, 정호기 스폰서님, 유희경 스폰서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꿈에 그리던 실버를 달성하고 나니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나 자신을 갈고 닦으며 유산화의 비전과 가치를 전달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항상 와이를 생각하며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내년에는 꼭 골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한나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에서 사업하는 박한나입니다. 스폰서님은 강필종 리더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김병수, 박씨 리더님이십니다. 유산화는 저에게 행복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시스템 덕분에 오래 머물렀던 터널에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스폰서님의 마음을 이제 진짜 알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팀의 성장이 훨씬 더 재미있고 보람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유산아와 함께하는 요즘의 매일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스폰서님 바쁘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옆집 언니보다 자주 소통할 수 있었던 스폰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에 이제는 보답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모두 각자 자기 사업하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유더베스트 그리고 챔피언 리더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리더님들의 수고는 해외에 있는 저희 사업자들에게는 몇백 배로 더 빛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올해의 목표 이제 반 왔는데요. 석호에서 원장님이 실버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반드시 골드를 달성하여서 말만 하는 리더가 아닌 행동으로 보답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한나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실버에 승급하신 참여 리더님 박한나 리더님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더욱더 성장하셔서 다음 승급 때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루비 승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루비입니다. 루비는 4주 연속으로 주급 $2,000를 받으시는 분으로 유산아의 진정한 리더로서 멋진 삶을 이루고 계신 분입니다. 루비 김정현. 네, 안녕하세요. 다 같이 반짝반짝. 우리 유더베스 그룹에서 경사가 났습니다. 화면이 안 보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아,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다 같이 반짝반짝. 우리 유더베스 그룹에서 경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승급하신 반짝반짝 루비 디렉터가 탄생했는데요. 새롭게 루비로 승급하신 김정현 리더님의 승급 축하 인정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급을 위해서 수여에 도움을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유더베스 그룹의 수장이시자 파운데이션 이그제큐티브 3스타 다이아몬드이신 박시희 앤 김병수 스폰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뉴 루비 디렉터 김정현 리더님을 무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폰서님께서 핀과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분께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가장 예쁘게 하나, 둘, 셋. 네, 수여에 도움을 주신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축하해 주신 스폰서님들과 형제라인 리더님들 그리고 저와 늘 함께 뛰어주시는 파트너 리더님들 그리고 저희 정혜수 스폰서님, 박은혜 스폰서님 저희 팀의 수장이심의 김현수 스폰서님 모두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루비 스피치 궁금하시죠? 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두 계신 유더베스트 리더님들 짱! 감사합니다.
네, 루비에 승급하신 김정현 리더님의 멋진 승급 소감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리더님 나와주세요. 김정현 리더님 사랑합니다. 루비 승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리더베스트 그룹 안에서 더 멋진 리더로 성장하는 리더님을 보고 싶습니다. 리더님 멈추지 마시고 다이아까지 고고 화이팅입니다. 언제나 든든하고 멋진 우리 김정현 리더님 루비 승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획한 것보다 빠르게 성장하신 열정으로 다이아몬드까지 고고고 올해 그로스 인텐시브 달성하고 그리스까지 함께 갑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짠! 김정현 리더님, 루비 승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빛나는 리더로 다이아몬드까지 승승장구하세요. 화이팅! 고고고! 축하합니다. 루비 승급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대장님! 루비 승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김정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승급을 축하합니다 김정현 회장님 루비 디렉터 승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지세요 저도 곧 따라갈게요 김정현 리더님 승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큐 찍고 에메랄드까지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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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현 리더님 루비 승급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정현 리더님 루비 승급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리더님의 차분한 성격과 그리고 성실한 모습 신지가 굳은 모습을 보면서 리더님은 반드시 해내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메랄드 고고! 김정현 리더님, 루비 승급을 축하합니다. 멋진 리더로서 다이아몬드까지 갈 때까지 고고고! 화이팅!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현 승급 축하해요. 승급 축하드립니다. 김정현 리더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리더님 승급을 축하합니다. 김정현 루비 리액터 화이팅! 축하합니다. 형제라이 퉁퉁퉁!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리더님 루비 승급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리더님, 리더님은 저에게 유산아 빨간 펜 선생님이에요. 리더님 가시는 길 저도 빨리 쫓아갈게요.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골드 아니지. 이게 습관이 돼서. 루비 디렉터 김정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마음의 컨트롤을 좀 잡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늘 열정적으로 함께 뛰어주신 파트너 리더님들 늘 옆에서 응원과 격려를 멈추지 않으시고 제가 잠시라도 쉴 틈이 없이 항상 열정을 보여주시는 저의 스폰서님들 그리고 저의 모든 이렇게 팀에서 하고 있는 형제라인 리더님들이 안 계셨으면 제가 루비를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축하해 주시는 모든 형제라인 리더님들, 스폰서님, 파트너 리더님들 감사드리고요. 여기 동영상에 빠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따로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자꾸 깨져서 올릴 수가 없으셨대요. 혹시 동영상을 보내셨는데 안 나오신 리더님이 계신다 그러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 봤습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가 됐을까요? 네. 네. 저를 슬라이드로 처음... 해주세요. 슬라이드로.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을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깐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 계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저랑 같이 승급하신 모든 리더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늘 응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산화는 저에게 미래입니다. 제가 유산화 만나기 전에 이제 제 사진 넘어가는 거 보면 아마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제가 유산화 만나기 전에 제가 28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 생활하면서 첫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못 키우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19년 정도 직장 생활을 쭉 하다가 지금 유산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가 동시에 IMF가 일어났었는데요. 저희 남편과 저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IMF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던 때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큰아이 딸이 태어나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정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냐면요. 계속되는 반복적인 일상생활도 일상생활이었지만 저희 둘째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유산화 만나기 전에도 늘 영양제를 제가 저희 둘째 아이 때문에 섭취를 하고 있었고 저희 시아버님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이력이 있으셔서 저희 남편 건강이 저한테는 늘 걱정이었고 숙제이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43살에 저희 남편이 병원에 갔었는데 용종을 7개를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한테 건강이 큰 숙제로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은 해야 되겠기에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점점점 삶이 여유로워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아이 둘을 키우고 어머님을 모시다 보니까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파트도 서울 아파트는 비싸기도 하고 대출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케어하고 대출 갚다 보면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푼 미래의 꿈을 안고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남편이 실직을 했죠. 저희 남편 실직 나이가 44살 12월이었어요. 저희 큰아이가 중3이고 둘째가 6학년이었고 한참 돈을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될 나이에 남편이 퇴직 공고를 받고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한테 유산화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유산화를 알려주신 저희 스폰서님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를 만났고요. 유산화를 만나면서 가족의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만나고 가장 기뻤던 거는요. 늘 말을 해요. 아, 드디어 우리 아들, 우리 둘째, 우리 규민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영양제를 만났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유산화를 만났을 때는 사업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두 아이를 케어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아이에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냥 삼시세끼 먹고 배만 부르면 됐고 좋은 게 있으면 항상 저희 아이를 생각하고 저희 남편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유산화 리셋을 권유를 받았을 때 그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나 혼자 하긴 미안하니까 남편과 함께 리셋을 한번 해보자 라고 리셋을 경험을 했는데요. 여기 리셋 경험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첫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3시에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열심히 진행하는 거를 보고 돈도 좀 아깝고 나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진행을 했던 리셋이 저한테 이렇게 큰 기회를 가져다 줬어요. 컨디션은 좋아지고 몸은 가벼워지고 어깨를 짓눌렀던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셋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헬스팩하고 칼슘하고 하이버지 이 세 가지는 꼭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제 얼굴에서 그게 나타났는지 정현 씨 헬스팩 공짜로 한번 먹어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라면서 제가 사업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이때부터 다시 제 2의 인생을 시작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화를 만나서 제가 루비까지 오기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진행하면서 느꼈던 걸 간단하게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업 시작하시면은요, 저 같은 경우 몸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도 나처럼 받아들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전하다 보면 어때요? 일이 그렇게 넉넉하지만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A플랜, B플랜, C플랜까지는 안고 가지만 터무니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꼬이고 꼬이고 꼬여서 어떤 때는 풀어지지 않는 숙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정말 심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항상 홈미팅, 셀미팅, 선생님과 소통을 하고 같이 파트너분들과 같은 시간에 항상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겨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 형제라인 리더님들, 스폰서님들 늘 포기하지 않고 함께 매주 저희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늘 시스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장을 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B플랜, A플랜, C플랜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요. 소통이라는 단 하나의 끈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요. 항상 느꼈던 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직 성장도 있지만 수평 성장도 있더라는 걸 제가 느끼고 받아들이면서 제가 조금 더 탄탄하게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수평 성장을 할 때는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럼프 겪고 이게 되는 일이야 많은 일이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수평 성장 시기에 나를 다지는 시기로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요. 수평 성장의 시간이 없으면 수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수평 성장 또한 나의 성장을 크게 이루는 시간이다. 그리고 수평 성장이 성장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제 몸에 가득 담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장에는 수직과 수평 성장이 공존해야지만이 성장을 꾸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진행하시다 보면 수평 성장하실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럼프 빠지고 이게 되는 일이야 많은 일이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저처럼 이때는 나를 다지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아주 유산화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언가 바꾸고 싶으면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 수평 성장 시기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를 원하는데요.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파트너가 잘했으면 좋겠고 스폰서님은 내 마음을 다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다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는 걸 제가 받아들이고 알면서 저의 성장이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지게 올라갔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지만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서 저희들 한동안 본사도 갈 수 없었고 얼굴도 볼 수 없었고 줌 미팅이 너무 생소하고 그리고 줌 미팅을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여기 형제라인 리더님들, 유더베스트 팀 리더님들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셨어요. 셀 미팅, 팀 미팅, 줌 미팅, 그리고 여기 지금 캐나다에 계신 분들 성장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파트너분들 만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뭔가를 꿈꾸시면 작은 변화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조용히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은 변화가 쌓여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를 늘 외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 또한 그랬거든요. 사업 초반에는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 보면 노하우가 뭘까? 저분들은 뭐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나도 빨리 배워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저는 이 기본을 네 가지로 꼽았어요. 목표 설정을 하라는데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목표가 또 필요하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은요 계획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꿈이 있어야지만 목표 설정이 됐고요.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열심히 하는데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자꾸 일이 생기고 내 개인적으로도 일이 생기고 또 만나기로 했던 고객이라든지 파트너 리더님들도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나는 변하지 말고 항상 그 자리에 가 있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유더베스트 나가서 얼마 안 됐을 때 김경수 스폰서님이 앞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리더님을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 팀을 이끄는 사람은 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성장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 건강을 케어하면서 그 말이 너무 가슴 깊이 꽂히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유산화 사업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꾸준함. 제가 성장한 계기가요. 제가 밖에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이렇게 톤이 낮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제가 처음에 유산화 사업 가장 힘들었던 게 후속 조치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후속 조치가 너무 힘들어서 사업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저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후속 조치 가장 잘하시는 리더님. 제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후속 조치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른 분들이 저한테 톡을 하시면 제가 톡을 안 하면 뒤가 캥기는 거예요. 그럼 톡을 넣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신뢰가 쌓고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자주 보니까 좋아지면서 일이 꾸준하게 진행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주도성과 꾸준함 이게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라. 경험이 나의 능력이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초창기 때는 저분들은 어떻게 잘하실까? 어떻게 저 자리에 갔을까? 나한테 노하우를 빨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무슨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봤는데요. 현장에 들어가서 제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저의 능력치는 올라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강한 결단을 하시면은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으면 그 경험 하나하나가 저한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스폰서님들과 소통하기. 처음에는 저 혼자 현장에 가서 파트너를 만나고 고객을 만나고 해서 스폰서님들이 뭐 도와주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스폰서님과 통화 한 통, 얼굴 한번 보고 요즘은 줌에서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하면서 뵙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소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루비로 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들과의 소통이 기본에 충실하자의 첫 번째라고 제가 늘 꼽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산화 사업은요. 다른 게 없었어요.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제가 리더님들을 만나면은요. 저의 파트너 리더님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저희 팀으로 이루어져서 줌미팅을 하면 스스로 할 수 있게 후원하고 복제하는 일을 꾸준하게만 하시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더디세요. 그리고 어렵잖아요. 유산화 사업을 언제 해보셨을까요? 안 해보셨어요. 처음이고 모르시니까 저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후원하고 복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일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업 경험하신 것도 다 다르고요. 여기 이제 갓 육아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아이들을 어느 정도 성장시킨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셔서 정말 건강에 포인트가 맞춰진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프라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분들한테 맞게 제가 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됨을 제가 느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다양함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저는 이게 힘들어요. 저는 이걸 못해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리더님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리더님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하고 힘을 주는 게 저의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트너 리더님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장점 하나를
꼭 칭찬을 해드리자라는 각오로 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1년쯤 가까이 되니까요. 그분들이 스스로 장점과 단점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리더님들도 성장하시는 걸 제가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의 두 번째는 인프라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장점을 부각시켜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주 프로모션과 밥 프로모션 유산화는 저희들이 사업의 성장을 해갈 수 있도록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프로모션을 정말 끝도 없이 내놓는 회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루비를 9월에 계획했어요. 근데 유산화 본사에서 이번에 밥 프로모션과 제주 프로모션을 같이 갔죠. 그래서 제가 벌써 몇 개월을 땡겨서 루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실버로 성장하신 저희 리더님들 또 다른 직급 리더님들 일을 하고 계셔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그분들 또한 본사에서 해주신 프로모션을 함께할 수 있어서 성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파트너 레그를 보고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파트너 그림을 보면서 그분들과 함께 레그를 그려가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봐요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아 해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통해서 성장하고 독려하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특별한 게 없어요. 기본에 충실하자. 현장에 들어가자. 나의 경험이 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시간.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못했어요. 끝까지 읽었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책은 많이 사기도 하지만 읽다 보면 다른 일에 바쁘다 보면 책을 그냥 덮게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얇은 책부터 두꺼운 책부터 그동안에 사놓고 보지 못했던 책을 끝까지 읽으면서 제 성장이 조금 더 빠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폰서님과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시간도 미라클 모닝에 저희가 빨간 날 빼고는 매일 아침 7시에 미라클 모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라는 책에 이 글귀가 있습니다. 실패란 없으며 오직 교훈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팅이 안 되거나 그분이 제품을 섭취를 안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안 하시겠다 그러면 실패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교훈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이 수평 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장은 고난과 실수에서 찾아온다.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실패한 시도는 성공한 시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장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 이거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실패한 시도 없고요. 성장한 시도, 성공한 시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 경험이 나의 능력으로 다가와서 성장이라는 열매로 저한테 이렇게 루비 직급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유도베스트 리더님들 오늘 지금 당장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희 리더님 승급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5월에 승급하신 리더님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다음 승급식 때도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네. 다음은 그룹장님을 모셔볼 시간인데요. 파운데이션 이그제큐티브 3스타 다이아몬드이시자 유더베스트 그룹의 수장이신 박시희 앤 김병수 스폰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님 나와주세요. 스폰서님 음소거 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수입니다. 오늘 승급하신 김정현 리더님 누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다른 분들 리더님들도 축하드립니다. 항상 봉사해준 리더님들한테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치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습관이 작은 습관 하나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습관이 없으면 절대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더님들 시스템 안에서 꼭 성공하세요. 그러면 계속 성장할 거예요. 혼자 하면 어여로워요. 산에 올라갈 때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는 못 갑니다. 이 네트워크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경기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스템 안에서 프로그램 돼가지고 그리고 성장해야지 리더님 파트너들도 성장하고 앞으로 팀도 많이 성장할 거예요. 아마 유더베스트가 김정현 리더님이 누비로 성장하면서 앞으로 성장한 리더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리더님들이 이 자리에 꼭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누가 될까요?
있다라는 생각이 돼서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당감을 가지고 꼭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네, 스폰서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인데요. 공지사항 끝나고 단체 사진 촬영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지사항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더베스트 그룹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 강사이신 김규순 원장님의 7주간 진행하는 석세스 코어입니다. 현재 비대면으로 모집 중에 오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네, 유산나 패밀리 인센티브 제주 3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셔서 아름다운 제주에서 많은 분들과 행복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유산나 28일 다이어트 챌린지 2기가 진행 중입니다. 건강과 성장의 기회이니만큼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5월 27일 목요일 유더베스트 시스템도 큰 기대와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공지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와이 유더베스트에 참여해주신 유더베스트 리더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도와주실 고조현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유더베스트의 심벌마크 엄지척 카메라에 본인 얼굴 나오게 해서 엄지를 크게 나오게 해서 두 컷 찍겠습니다. 하나 둘, 잠시만요. 한 컷 더 찍을게요. 하나 둘. 네, 모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팀과 영상 팀은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